네,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뉴멕시코 주에 있는 라스크루세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뉴멕시코 주립대에서 이제 대학원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생활 자체는 이제 학업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아무리 열심히 하던 한다 하던들 뭐 이렇게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를.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취미 생활도 하고 이렇게 운동도 하고 뭐 그렇게 좀 지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또 중요하더라고요. 이뭐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간간이 뭐 그렇게 해서 뭐 스트레스도 풀고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뭐그 학업 이외에 하고 있는 활동들 중에서 이제 그 영화를 도서관, 우리 학교 대학교 도서관에서 빌리기도 하고 DVD로, 그리고 이제 집이 그 시립 도서관이랑 가까워서 이제 거기도 이제 그 컬렉션이 굉장히 많거든요. DVD 컬렉션이 이제 거기서 이제 영화를 빌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영화를 보는 거는 뭐 예전부터 뭐 계속 봤으니까 뭐 이렇게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데, 이제 사실 작년 그 여름에 이제 그 라스코르세스로 와서 이제 첫 학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조금 느낀 게어그 하나가 이제 좀그 영화를 조금 이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으면서도 이제 못 봤었던 영화 이런 거를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게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그런 생각이 난건좀 비슷한 게그 그런 거 있잖아요. 뭐책그뭐 죽기 전까지 봐야 될뭐 100편의 영화, 뭐이 500편의 영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뭐 이렇게 웃기자고 하는 얘기 아니라 사실 좀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이제 뭐그 공평하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삶이라고 하는 거는 뭐그뭐 이렇게 사고로 요전한다든지 뭐 일찍 죽지 않고서는 뭐 70, 80년인데 이제 뭐 시간은 주어졌으니까 사람이 이제 얼마나 밀도 있고 어떤 여러 경험을 하고 이렇게 배우면서 사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좀 의미 있게 보낸다라고 하는 이렇게 삶을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렇게 인류가 남겨놓은 여러 어떤 유산들이잖아요. 예술 작품들 같은 거를 두루 이렇게 많이 경험하고 보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많이 다른 많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뭐 이렇게 밀도 있고 잘 이렇게 의미 있게 사는 방법들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 선정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갔고요. 이렇게 그래서 작년 그 여름부터 이제 꾸준히 이렇게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 선정은 뭐 이렇게 심심한데 좀 영화 하나 봐야지 뭐 그런 식으로 고른 뭐 영화들도 있어요. 그뭐 이렇게 아는 사람으로부터 빌린 뭐 이런 뭐 영화들도 있고. 근데 이제 주로 그런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익히 예전부터 알고 왔었고, 뭐 줄거리라든지 어떤 뭐 평이라든지 그런 거는 뭐잘 알고 왔지만은 웬일인지 이제 보지 못했던 영화들이 꽤 많더라고요. 뭐 그런 위주로 영화를 골랐고요. 골라서 이렇게 간간이 계속 봤어요. 봐오고 이제 아까 두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또 하나가 영화 평을 좀 이렇게 웹사이트, 제 웹사이트나 블로그 이런 데좀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여름부터 이렇게 봤었던 영화가 꽤 되는데, 30편 이상 됐는데, 이제 그 어떤 평은 이제 글로 이제 블로그에 남겼었는데, 이 글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이제 쉬운 작업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평이라고 하는 것도 뭐 이렇게 쉽지 않을 뿐더러, 물론 이렇게 그 전문적인 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독후감이죠. 독후감 비슷한 거죠. 그책 봐서 쓰는 게 이제 독후감이라고 하면
영화 보고 쓰는 게 이제 영화 감상평인데, 뭐 그게 꼭 전문가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뭐 이렇게 초등학교 이런 때 이렇게 다녀봐도 잘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독후감 같은 거 이렇게 잘 쓰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뭐몇줄 써놓고 뭐 이렇게 뭐쓸게뭐쓸게 없어서 그냥 몇줄 썼구나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재미없게 쓰는 사람들도 있고 잘못 쓰는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좀 이렇게 잘 썼으면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우연히 이제 제뭐 블로그라든지 웹사이트 들은 사람이 좀 읽어보더라도 좀뭐 이렇게 뭐 정보를 공유를 한다든지 뭐그 생각을 이제 공유를 한다든지 뭐 그런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읽는 사람이 즐겁게 할 정도의 어떤 이제 글을 뚝딱 해가지고 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제 자신이 또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뭐 영화 하나 봐서 막평 하나 남기는 거제 사적인 어떤 웹사이트나 블로그에 그런 거마저도 좀 욕심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보게 되고 고치게 되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몇줄 쓰는데도 뭐한 시간 두 시간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놔서 이제 거기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다 저떻다 몇 가지 안 되겠다. 너무 경제적이지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그거를 접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재미를 주지 못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그 금년 겨울 방학까지 본 영화들은 다 글로 이제 남겼는데 이제 그 후로부터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학업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제 남기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글로 쓸까 했더니만 이제 벌써 또 20편 정도를 받더라고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음성으로 해볼까. 그렇게 하면은 또 경제적이고 저도 시간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거를 또 이렇게 담아낼 수 있고, 또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재밌게 좀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음성으로 이제 영화평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수첩을 봤는데 몇. 그래서 제가 17편이네요. 18 어제 하나 또 영화 하나 봐서 18편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음성으로. 오늘은 이제 음성 영화평 뮤비 리뷰 음성 뮤비 리뷰 첫 시간이 되고요. 영화 제목은 이제 Ashes and Diamond. 이건 좀꽤 됐어요. 본 지. 금년 1월 정도에 봤어요. 1월 정도에 봤고 좀 시간이 많이 좀 지나서 이제 조금 이제 줄거리도 좀 잊어버린 듯 하기도 했고 또 물론 그 이게 영어 이제 이게 폴란드 영화거든요. 폴란드 영화라고 이제 영 이게 한국 자막은 없죠. 한국 지금 미국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미국 영화 볼 때도 이제 히어링만으로는 좀안 되니까 이제 꼭 DVD는 서브타이틀이 되잖아요. 자막 영어 자막.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조금 이렇게 그 한국말 이렇게 한국 성우가 한뭐 이렇게 명화극장 뭐 그런 식으로 보는 거랑 이제 한국 자막 이런 거보다는 좀 내용 그 줄거리 이렇게 습득은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게뭐 전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조금 오래된 영화들은 뭐 조금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뭐또 영화 정보도 좀 이렇게 소개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컴퓨터에 이제 위키페디아 그 영화 소개 이런 걸 조금 펼쳐놓고 이제 얘기를 진행하겠는데요, 앞으로. 근데 이제 이 영화편은 이제 전문적으로 영화를 소개하는 건 아니에요. 소개하는 건 아니고 좀 사적인 거예요, 사적인 거. 그러니까 제가 보고 느낀 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뭐 이런 게 이제 뭐그뭐 정보를 이렇게 도용을 했다거나 뭐 그런 의미에서는 받아들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Ashes and Diamond는 이제 1958년 작품이고요. 이 영화의 존재는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 예전부터. 왜 그랬냐면은 이 영화가 이제 그 일본에서 꽤좀 인기가 있었는지 그 제가 일본에서 태어나고 좀 오랜 기간 동안 살았고 그리고 그 자주 이렇게 자기 그 나라처럼 왔다 갔다 이제 자주 해온 터라 그 영화 정보 이런 거는 일본 잡지를 많이 이렇게 사용했거든요. 그 학창 시절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지금은 인터넷 세대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잡지를 보고 다 영화 정보를 얻고 그랬는데 일본에서
가장 이제 대중적으로, 전문적인 건 아니고 대중적으로 가장 이제 그 인기가 있었던 게 이제 한국 사람들도 알 거예요. 제 세대들은 다 알아요. 이게 스크린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었고, 이렇게 로드쇼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뭐 우리 집안에도 많이 있었고, 그러고 뭐 일본 갈 때마다 뭐 이런 거좀 책방 들러서 읽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에서 많은 이제 정보를 얻었는데, 그런 거, 그런 그 영화 잡지에 자주 등장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뭐 이렇게 영화 소개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주인, 뭐 이렇게 남자가 총 맞고 이렇게 막 쓰러지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게좀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영화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우리 학교 그 도서관인지 그 퍼블릭 그 시립 도서관인지 모르겠지만 그 발견을 했어요, 이 영화를. 그래서 이제 빌려서 보게 됐는데, 사실 이제 보기 전에는 개인적으로는 난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 영화가 그좀 이렇게 액션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물론 흑백 영화고 이렇게 그 요즘 영화가 아닌 거는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느낌상.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예전부터 전쟁 영화라고 하는 장르는 있었으니까 뭐 그런 게 아닌가. 그 예를 들자면은 뭐 이렇게 그 게릴라, 이렇게 그나그 독일군이 이제 점령을 했잖아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을. 그래서 이제 그 그런 점령하, 이렇게 독일 나치 군대 점령하에서 이제 벌어지는 뭐 게릴라 활동, 그 레지스탕스 활동을 뭐 이렇게 그린 영화가 아닐까. 또는 이제 그 DVD 패키지라든지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꼭 이렇게 총든 남자가 이렇게 나오는 장면들이 있길래, 또는 이렇게 좀 유럽풍의 어떤 고전 누아르 뭐 그런 영화가 아닐까, 좀 그런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빌려서 이렇게 딱 보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그 영화가 전혀 아니에요. 그뭐 그런 그 레지스탕스 활약하는 전쟁 영화도 아니고, 그 유럽 이렇게 고전 누아르 풍의 어떤 그런 영화도 아니었고, 굉장히 특이해요. 영화는 굉장히 특이하고 이 굉장히 소품이에요, 소품. 그렇게 스케일이 큰 영화가 아니에요, 이게. 그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냐면 이제 폴란드에서 만들어졌고요. 감독은 이제 안드레 베이다라고 하는 감독이고요. 지금도 이제 살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위키피디아를 보니까 이제 85세, 1926년생이고요. 굉장히 유명한 감독인 듯하고,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게그 전쟁 3부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트릴로지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의 전쟁 3부작 그 중에 이게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 전쟁 3부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전쟁 영화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게 전쟁 영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주 이렇게 짤막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저도 좀 이렇게 스토리를 많이 잊어버려서 지금 위키피디아를 딱좀 읽어보니까, 아, 맞아, 맞아, 그랬구나, 뭐 이런 생각이 나서 조금 기억이 났는데,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주 1분 정도. 이 남자가, 주인공 남자가 뭐냐면 킬러예요, 킬러. 킬러인데 이 남자가 이제 살인 청법을 맡게 되거든요. 그게 죽이는 대상은 뭐냐면은 그 당시 공산주의죠, 커뮤니스트예요, 폴란드. 그리고 이제 죽이는 그 날은 폴란드가 이제 나치 점령에서 해방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날이에요. 그 하루를 그린 영화라고 영화예요. 결국은 이제 굉장히 소품이라기 뭐냐면은, 이 킬러인 주인공이 그 공산주의자 이게 암살을 청불받아가지고 죽이는데, 그 공산주의 남자가 한 조그만 여인숙이라고 해야 되나, 호텔이라고 해야 되나, 조그만 호텔에 묵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 킬러도 이제 그 호텔에 묵게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제 결국 새벽에 죽이게 되는데, 그 새벽까지, 죽일 때까지 이 남자가 호텔에서 지낸 어떤 그 시간들, 호텔에서 일어난 일들, 그러고 죽이고 이제 이 킬러 남자가 도망가다가 이제 사살이 돼요. 새벽 그 동이 틀 어떤 아침에 새벽에 사살이 돼요. 그거예요, 딱 그거. 그러니까 이 킬러 남자가 호텔에 도착이 돼서 이 공산주의 그 대상을 죽일 때까지 기다리는 그 막간의 시간 동안에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여자 바텐더랑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있는 어떤 투숙객들이 파티를 벌여요. 왜냐, 나치에서 폴란드가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남자가 새벽 시간이 다 됐을 때 죽여요, 공산주의자를. 그래서 이제 파티는 다 끝나고 거기서 파티 벌였던 사람들은 다 이제 골아 떨어지고, 그리고 죽이고 도망을 가다가 경찰한테 잡혀서 이 남자가 사살되는 거예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 호텔에서 일어난 일. 이것을 그린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뭐 할리우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한다거나 막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 영화를 많이 본 사람들은 그 할리우드식 극영화에 많이 그 익숙하잖아요. 기승전결 있고 좀 이렇게 조금 스케일이 크고 뭐 이런 영화들. 그 초반에는 좀 적응을 못했어요. 이게 굉장히 슬로우하고 이렇게 뭐 장면 전환도 없고 이렇게 배경 전환도 없고 등장인물이 뭐 새로 들어온다든지 뭐 기승전결 있는 것도 아니고, 뭐이 남자가 이렇게 호텔에 와서 뭐 호텔 바텐더를 보는 여자랑 뭐 이렇게 찝쩍거려서 뭐 작은 사랑을 에 빠지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또 이렇게 그뭐 파티하는 이렇게 모습,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 뭐라 해야 되냐면, 그아 이게 그냥 그런 거를 얘기하는 영화가 아니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었고요. 그냥 그렇게 그 뜻도 없이 그런 것을 보여주는 영화는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지금 또 회상을 해보면 더 그런 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게 킬러가 이제 공산주의자를 죽이는 어떤 그뭐 그냥 이런 영화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뭐냐면 이제 폴란드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나치 점령이 됐, 그 폴란드가 예전부터 이제 러시아랑 오른쪽엔 동쪽에는 러시아, 서쪽에는 이제 독일 이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그 강한 나라 틈에 껴가지고 이제 굉장히 고통을 받은 어떤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939년에 그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게 뭐냐면 폴란드 침공이라는 게 발단이잖아요.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근데 폴란드가 첫 이제 그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 계속 점령하에 있다가 이제 독일이 물러나면서 또 결국은, 이건 1958년 영화지만은 결국은 이 1945년 지나서 그 공산주의 그 국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소련의 연방에 이렇게 소속된 건 아니지만은 결국은 그 소련의 어떤 영향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가 돼버리고, 그리고 뭐 이 영화가 제작할 당시 1958년에는 과연 이 공산체제가 얼마나 가느냐 뭐 그렇게 했었지만은 뭐 30년, 앞으로 30년은 간단 말이에요. 90년 넘어서 저는 이게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유럽이 이제 공산주의가 붕괴되는데, 그럼 거의 30년이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뭐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 해가지고 이제 자유노조 해가지고 바벤사 해가지고 뭐 자유를 달라 뭐래가지고 굉장히 그 암울한 어떤 역사를 또그 지내게 되는 그런 나라란 말이야,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나 1958년이면은 꽤 지난 13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제 나치 해방이 된지 50, 저, 이 영화가 만들어진 이 당시에는 벌써 공산주의 영화 그 사회가 돼버렸고 이 나라가. 결국은 이제 회상을 하면서 이제 이 영화를 만들었을 텐데 감독이.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나치에 해방이 됐지만 다시 먹히는 꼴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티를 벌이는 그런 어떤 이 모습이랑 대조가 되는 거죠. 이제 킬러는 어떤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살인 뭐 청부업을 한다는 좋은 건 아니지만 숙명, 공산주의자를 죽여야 된다는 숙명이고, 물론 정치적인 그런 생각은 없어요, 이 주인공은. 그 하나 한마디로 좀 이렇게 양아치 비슷한 남자예요. 근데 그걸 청부를 한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뭐냐면은 좀그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해방된 나라들은 이 정치적인 어떤 공산 좌익이냐 우익이냐 해가지고 굉장히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 혼란 상태가 있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청부업을 청부를 부탁한 어떤 그런 쪽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어떤 정부 설립을 원하는 그런 정치 단체들이 당연히 이제 그 청부업을 부탁을 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작은 노력이라고, 공산주의를 막아보려는 작은 노력이라고 하는 걸 상징주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산주의자를 죽이고 그 주인공이 아침에 도망을 가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되는데 파티는 다 끝났어요.
해방이 됐다고, 나치 해방이 됐다고 파티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보여주거든요, 파티하는 장면을. 그렇게 아침이 새벽이 될 때까지 하다가 사람들이 다 골아떨어지고 다 끝났어요. 근데 기쁨도 잠시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동이 트자마자 죽이고 도망을 가다가 경찰한테 사살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앞으로 이 공산주의자를 공산주의 공산화를 막아보려는 어떤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밝지 않았다. 그건 공산화된 이후에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초반에는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가 없었고 굉장히 따분하고 좀 적응을 못했는데 이제 그 후반이 될수록 좀 그런 의미 같은 걸 조금 캐치가 되면서 좀 흥미가 갔고요. 그리고 이제 회상을 해보면은 이 영화가 그런 좀 깊은 것을 내포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평가가 좀 개인적인 어떤 평가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평점으로 따져 본다면은 100점 만점에 한, 제 보기에는 재미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화라고 하는 거를 저는 이렇게 예술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진 않거든요. 그 얼마나 자기가 이렇게 인볼브를 할수 있는가, 어떤 그 시간 동안에. 근데 그런 걸 제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그 굉장히 어떻게 긴장이 됐다든지, 굉장히 빠져들었다든가, 그 스토리에. 그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100점 만점에 한 80점 정도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유럽 영화는 약간 더 이렇게,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다음 회는 그또 유럽 영화인데 그거는 이 영화는 이제 이탈리아 영화로 알고 있어요. The Night Porter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이상하게 또 나치에 관련된 영화인데 전혀 틀립니다. 전혀 틀려. 이거는 섹스를 주제로 한 영화입니다. 네. 어쩌다가 또 이렇게 나치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세 번째 영화는 또 Manchurian Candidate라고 해야죠. 또 공산주의에 관한 영화네요. 이게 참 이상하네요. 이게 참. 무슨, 제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세 개를 비슷비슷한 어떤 걸 골랐는지, 아니면 이렇게 우연의 일치인지, 뭔가 연결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네. 어쨌든, 내가지 다음 회는 1974년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The Night Porter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음성 뮤비 리뷰를, 서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